이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다른 일을 맡게 됐어요. 다음 달부로 킴이 공식적으로 이곳의 책임자가 될 건데요. 이번 이동을 서서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부터 킴이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크게 바뀌는 건 없겠지만 여러분도 예상은 하고 있듯이 차차 변화가 좀 있을 거니까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이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예상은 하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발표나 전체적인 공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 달부로 지금 이 시점부터 일단은 차차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시기적인 시점, 타이밍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지 몇 가지만 같이 배워볼게요. 이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사실 이 as는요 뭐뭐를 했겠지만 이라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를 했듯이 뭐뭐를 한 것처럼에 가까운 의미이지만 어쨌든 그 의미나 어감을 자연스럽게 봤을 때는 당신들 중에 이미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저는 앞으로 다른 일을 맡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인 것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하게 됐어요 라고 함으로써 그게 이미 결정난 일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세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현재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인 거예요. 네,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I've been reassigned. 지금 이미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맡게 됐기 때문에 be assigned to something 이라는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겨지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reassigned 라고 함으로써 현재 맡고 있는 일에서 다른 일로 그게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I've been reassigned 이렇게요.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여러분들 중에 이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다른 일을 맡게 됐어요. I've been reassigned.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I've been reassigned. 그리고 다음 달 부로라고 하면은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라는 그런 어떤 시점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영어로는요, as of next month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우리말처럼 다음 달 부로, 내일 부로, 내년 부로 이렇게 부로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있죠. 이거랑 가장 그 어감이나 뉘앙스가 가장 근접한 게 as of예요, as of. As of next month,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이곳의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킴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근데 이번 이동을 서서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부터 킴이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But from this point on,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이 시점 이후로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From this point on. 외웠으면 좋겠어요. From this point on. From this point on.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이 시점 이후로. But from this point on,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She will effectively, 실질적으로,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지금 미래 진행형 시제를 썼어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결정돼서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Run things라는 거를요. 하나의 동사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things는 도대체 무슨 목적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Run things. Hey, are you running things here? 당신이 여기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나요? Are you running things here? 그래서 이 run things를 이렇게 동사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설명한 적이 있는데 run things,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다라는 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요. run things. From this point on, 지금 이 시점부터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이번 기회에 officially랑 effectively라는 이 부사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officially는 잘 아시죠?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처리가 된 뭐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effectively는 이제 지금 제가 해석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때 effectively라는 부사를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효과적으로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문맥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문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이번 이동을 서서히 준비를 하면서라고 우리가 이제 직역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From this point on, 지금 이 시점부터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그녀가 실질적인 운영을 할 거다.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할 거다.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I've been reassigned. And as of next month,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but from this point on,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I've been reassigned, and as of next month,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but from this point on,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이렇게 내용이 지금 흘러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래요? 일단은 for now, 일단은 이라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맥에서는 요 정도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For now, 일단은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히 바뀔 예정이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일단은 이라는 말이죠. 이거랑 가장 어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for now예요. For now, 크게 바뀌는 건 없겠지만 이거를 조금 반대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말로는 크게 바뀌는 게 없겠지만이라고 했는데 저라면은요, 지금 이 얘기를 everything will be pretty much the same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할 거다,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 Everything will be pretty much the same. Everything will stay pretty much the same. 이런 식으로 저라면 표현을 할 것 같아요. For now, everything will be pretty much the same. 근데 여러분도 예상은 하고 있듯이 but as you can imagine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예상에 대한 얘기지만 imagine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상에 대한 얘기지만 영어에서는 imagine, 상상이라는 말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상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예측이나 예상에 대한 얘기로 쓰는 표현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차차라는 말을 moving forward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차차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까지 내포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moving forward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보다는 어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생기게 되는 어떤 변화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흐르는 시간보다는 어떤 일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면서라는 그런 직역의 의미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라는 그런 어감과 뉘앙스와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부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Moving forward. 하나의 부사절로 쓰는 거고요. There will be some changes.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As you can imagine. 예상을 하고 있듯이.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차차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So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이렇게 얘기를 끝마칠 것 같아요. So please feel free to do something. Feel free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마음껏 언제든지 이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하세요. Feel free to come to me. Come to me를 저한테 오세요 라고 직역을 해석은 되지만 찾아오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아무런 질문을 가지고 저를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For now, 일단은 여기부터 끝까지 한 두 번 정도 들어보세요. For now, everything will be pretty much the same, but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So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For now, everything will stay pretty much the same, but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So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정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듣는 연습만 하셔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따라하는 연습도 반드시 해보세요.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I've been reassigned. And as of next month,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but from this point on,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For now, everything will be pretty much the same, but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So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I've been reassigned. And as of next month,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But from this point on,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For now, everything will stay pretty much the same. But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So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I've been reassigned. And as of next month, Kim will officially be in charge here. But from this point on, she will effectively be running things as we slowly prepare for this transition. For now, everything will be pretty much the same, but as you can imagine, there will be some changes moving forward. So please feel free to come to me with any questions.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